여러분 5천원 내고 만원 내고 커피 마시러 가요. 어딜 가십니까? 커피 맛 좋은 데 가세요? 아니면 분위기 좋은 데 가세요? 분위기가 아마 더 앞설 겁니다.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거예요. 그다음에 세상의 사람들은 좋다는 건 기막히게 하는 재주가 있다 이거예요. 근데 그 좋은 걸 좋다고 설명할 수 있고 좋다고 하는 걸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봐요. 그걸 신미안이라고 하죠.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, 그다음에 더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미안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. 신미안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 잘 살자는 얘기예요. 도대체 이걸 해서 뭘 합니까?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습니까? 생각보다 써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. 내 삶의 가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게 하는데 신미안만큼 좋은 무기가 없다는 뜻이에요. 추상적인, 그 다음에 세상에 쓸모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